안녕하세요. 마찡이에요. 오픈하자마자 화풀이 된 수원 스타필드 다녀왔어요. 각 층별 알차게 둘러보는 꿀팁, 그리고 추천 먹거리, 각 층별 구경하면 좋은 매장까지 담아놨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래요. 시작합니다. 먼저 추천 음식, 안 먹고 오면 절대 안 되는 파우더너츠. 서울에 매장 두 개 있는데 여기 수원 스타필드에 입점했네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생 도너츠 핫도그 칩입니다. 저는 바로 먹을 거라 봉지에 받았는데 종이 포장도 가능해요. 설탕 가득 묻힌 핫도그. 설탕에 케찹, 뭐 안 마시기가 더 어려운 조합이지만 방금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핫도그 빵이 와 진짜 최고예요. 꽈배기는 완전 쫀득쫀득함이 대박이고요. 방금 만든 팥도너츠, 팥이 적당히 달고 좋더라고요. 팥이 달다고 설탕은 따로 안 뿌려줬어요. 도나스, 단팥빵, 핫도그 골고루 드셔보세요. 7층 푸드코트에 있어요. 가격은 2,000원, 3,000원 사이. 식혜, 커피, 우유, 음료도 있어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평일인데 살짝 웨이팅해요. 주말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케첩은 직접 가져가야 되고 설탕은 물어보고 원하면 묻혀줘요. 주문받고 계속 만드는 시스템인데 주문이 너무 많아서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왼쪽으로 눈을 한번 슥 돌려보면 아메리칸 트레일러 리얼 착즙 주스가 있어요. 메뉴가 너무너무 많아서 고르기에도 쉽지 않더라고요. 살짝 조앤더 주스랑 비슷한 느낌. 원하는 재료를 고르면 바로 눈앞에서 슥슥 착즙해줘요. 필승 메뉴 자몽으로 전 주문했어요. 이렇게 바로 열어서 자르고 바로바로 짜주더라고요. 즙 쫙 나오는 거 이거 보셨나요? 보고 있으니 신선도나 맛의 믿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안 섞는다고 만드는데 그래서 과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 집이 특출나게 맛있다 이건 아니지만 파우 도너츠 먹는다면 바로 옆 여기서 한 잔 하는 거 추천. 추천 리뷰 두 개 했으니까 실망 리뷰 한 개 해볼게요. 회전 초밥 맛집 갓된 스시. 기존 오리지널이랑 생각하고 가면 많이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갓된 스시를 애정하는 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해주세요. 앉으면 장국이 나오고 녹차와 생강은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간장도 옆에 있고 와사비는 따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락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어딨지? 락교 찾아보니까 락교는 이 레일 위에서 돌고 있어요. 락교 러버인 저로서는 좀 불편했어요. 내 자리에 놓고 쓰기도 그렇고 접시가 작아서 많이 뜰 수도 없어서 이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스시의 기본 순서는 흰살 생선부터 먹어야 하지만 따로 주문한 참치가 바로 나와서 한 입 먹었는데 당연히 고급 스시집은 아니지만 입에서 살살 녹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문한 단품 메뉴가 실패라서 레일에서 필승 메뉴를 먹어봤는데 매장이 작아서 레일 길이가 짧고 회전율도 약해서 그런지 스시가 다양하지도 않고 신선하다는 느낌도 좀 약했어요. 매장이 넓고 손님이 많으면 스시가 회전율이 좋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갓된 스시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어요. 밥과 재료의 온도나 간 여러모로 다른 매장들에 비해선 아쉬움이 가득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타마고까지 단맛도 식감도 아쉽게 그냥 일어났어요. 갓된 스시가 가성비 좋은 회전초밥으로 유명한데 가격만 저렴한 스시집이었어요. 오늘은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레일 위에 있는 거 바로 먹어도 되고 앞에 셰프에게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즌마다 제철 한정 메뉴도 있어요. 이런 단품 메뉴도 있고 우동이나 튀김도 있답니다. 평일 12시 기준 10분쯤 웨이팅 했어요. 여기까진 7층에 있는 식당가였고요. 1층 노티드로 가볼게요. 노티드 한 4-5년 전에 정말 핫했는데 그때에 비해선 확실히 사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바닐라 크림과 라즈베리를 추천해요.
최근에 노티드 소금빵 새로 나와서 이것도 많이 주문하던데 저는 시그니처파예요. 웨이팅 없이 키오스크에서 주문 결제 바로 합니다.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포장해 왔어요. 배불러서 집에 와서 먹었는데 역시나 맛이 좋더라고요. 요 시그니처 크림이 가장 적당히 달고 맛이 좋아요. 초코는 맛있는 초코는 아니라서 전 비추할게요. 달기만 엄청 달아서 두유 우유랑 같이 먹었어요. 케이크도 귀엽고 가격도 괜찮아서 인기가 많아요. 너무 예뻐서 나이프로 자르기 미안할 정도잖아요. 이제 스타필드 둘러볼 꿀팁 알려드릴게요. 평이 12시쯤 갔는데 주차는 여유로워요. 주차는 6시간 무료, 매우 넉넉하죠? 매장은 8층부터 지하 2층까지 정말 많죠? 7층으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둘러보시길 추천해요. 7층엔 스포츠 레저 매장과 식당가로 되어 있어요. 수원 스타필드 하면 가장 핫하고 유명한 별마당 도서관을 가장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메가박스도 여기 7층에 있어요. 한층 더 밑으로 내려오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여기 매장에서 바라보는 별마당 도서관도 참 예쁘고 이 자리에선 인증샷 남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매장이 넓진 않아서 테이크아웃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테이크아웃 전용 픽업 테스트가 따로 밖에 있어요. 커피 하나에서 근처 한산 매장을 둘러볼게요. 기존 한샘 매장과 다르게 좀 더 집처럼 꾸며놨어요. 제 기준 느낌상엔 약간 이케아 매장처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지만 인테리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볍게 둘러보기 좋아요. 5층으로 내려오면 수입 할인 매장 신세계 팩토리와 18,500원을 내면 원하는 LP 음악을 듣고 음료 한 잔까지 마실 수 있는 카페 바이닐이 있어요. 이곳에서 별마당 도서관 인증샷 찍어도 매우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옆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4층 별마당 도서관 중앙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위를 보는 게 멋있고 좋더라고요. 사실 SNS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웅장하거나 멋지다는 느낌은 조금 다소 덜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 보러 간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하나 찍으세요. 외국인도 많더라고요. 그 옆에 다들 신기해서 들어가 본다는 모나미 매장이 있어요. 응? 그 펜 모나미? 네, 그거 맞아요. 직접 원하는 걸로 조립해서 이렇게 구매도 가능하고요. 문구 세트가 매우 착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겨냥한 코너도 있고요. 매장이 깔끔하고 나름 재밌는 요소가 많아서 한 번쯤 들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내려오면 런던 베이글이 아직 간판만 있어요. 제 입맛에는 별로더라고요. 2층에는 푸드코트가 있어요. 그러나 다들 여기보다는 7층을 선호해요. 1층으로 내려오면 다양한 매장이 있는데 가정의 달 맞아 레고도 있고 중앙 광장에 아이들 좋아할 공간들이 가득해요. 좀 더 넓은 스타벅스 매장이 1층에 하나 더 있고요. 위층 식당가들보다 좀 더 가볍게 먹을 디저트 음식들이 1층에 있어요. 올 초 처음 오픈할 때 너무 많은 인파로 뉴스에까지 나온 스타필드 수원. 다녀와 본 저의 결론은 한번 갔으면 됐다. 딱히 이곳만의 특장점 모르겠고 스타필드 들어오는 매장들 지역마다 거의 비슷하고 다만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 여기에 유일한 매력. 굳이 멀리서 찾아올 정도는 아니고 근처 사시는 분들 주말 데이트, 애견가족이나 아이들 있는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약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안 가보신 들은 주말을 피해서 평일에 슬쩍 다녀오시는 걸로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